안녕하십니까. 패션튜브 석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추운 날씨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롭게 다가오는 22SS 시즌을 맞이해서 프레피룩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한 번쯤은 프레피룩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작년, 재작년부터 프레피룩의 인기가 쭉 이어오고 있죠. 맨투맨 후드티만 해도 그 전에는 무지 맨투맨이나 피그먼트 워싱 맨투맨처럼 깔끔한 솔리드 패턴의 맨투맨 후드티를 많이들 입었었다면, 특히 작년에는 아치 형태의 레터링이 들어간 맨투맨 후드티가 길거리에서 많이 보였었죠. 작년 SS부터 트렌드로 올라왔던 바시티 자켓도 프레피룩 하면 생각나는 아이코닉한 아이템이고요. 알게 모르게 입었던 옷들이 프레피룩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아이템인 만큼 프레피룩은 이제 우리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프레피룩은 1950년대 미국 동북부 사립 고등학교 학생들의 패션으로부터 유래했는데요. 프랩스쿨을 졸업하고 아이비리그에 진학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는 상류층 자제들을 일컫는 말이 프레피였죠. 상류층의 라이프 스타일이 반영된 부티나는 캐주얼룩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요. 테니스, 럭비, 골프, 승마, 폴로 등 그 당시 상류층들이 즐기던 레저 문화와 관련된 아이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성분들이 환장하는 테니스 스커트도 프레피룩에서 유래를 한 만큼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일상에서 프레피룩과 연관된 아이템들이 많죠. 프레피룩과 자주 비교되는 아이비룩보다는 보다 캐주얼한 스타일이고요. 컬러풀한 색감과 편안한 실루엣이 프레피룩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알려진 유명 브랜드로는 폴로 랄프로렌과 타미힐피거, 브룩스 브라더스 등이 있죠. 오늘은 아직은 국내에서는 생소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프레피룩으로 유서 깊은 브랜드 하나 소개해볼 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브랜드는 바로 간트입니다. 간트는 1949년 코네티컷주에서 탄생한 헤리티지가 있는 브랜드인데요. 예일대학교 학생들이 즐겨 입으면서 프레피룩의 아이콘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프레피룩으로 인지도를 쌓은 예일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기도 했었죠. 셔츠 베이커로 시작한 만큼 버튼다운 셔츠가 브랜드의 시그니처 아이템이라고 하고요. 프레피룩, 아이비룩, 시티보이룩 등 아메리칸 캐주얼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을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기능성 소재를 사용하며 가격대가 있는 만큼 원단 퀄리티까지 신경 쓴 가심비 브랜드고요. 갤러리아 글로벌 패션 사업부에서 들여온 브랜드인 만큼 앞으로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채널에 소개를 하는 만큼 22SS 신제품 20% 할인까지 받아왔으니 바로 함께 보시죠. 첫 번째로 소개한 아이템은 데님 오버셔츠 타운입니다. 깔끔하게 활용하기 좋은 셔츠형 자켓이에요. 지금은 날씨가 굉장히 춥지만 날씨가 풀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아이템이 바로 청자켓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기존의 청자켓 하면 생각나는 트러커 자켓 스타일이 아니라 보다 유니크한 셔츠형 자켓 스타일로 출시가 된 아이템이죠. 아웃포켓이 들어간 디자인으로 제작이 됐고요. 등 부분에는 T자형으로 절개선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 등 윗부분에는 간트 브랜드 네이밍이 자수로 새겨졌어요. 근데 원단과 비슷한 컬러를 사용했죠. 이 정도면 로고 플레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은은하게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튼 100%의 빈티지한 워싱이 가미된 원단을 사용했고요. 바이오 워싱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표면이 매끄럽고 터치감이 부드러웠습니다. 데님 원단과 잘 어울리는 골드 스티치를 사용한 모습이죠.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M 사이즈를 착용하니까 여유 있는 레귤러 핏으로 잘 맞았고요. 캐주얼하게 착용해도 괜찮을 만한 아이템이고 중청 데님인 만큼 크림 계열이나 블랙 컬러의 팬츠와 매치를 하면 스타일리시하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비즈니스 캐주얼 스타일의 프레피룩으로 매치를 했는데요. 프레피룩의 특징이 경쾌한 느낌으로 컬러 플레이를 하는 것이죠. 겨울 내내 칙칙한 컬러감에 질려오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처럼 크림 컬러의 슬랙스와 데님 자켓을 매치해서 컬러감 있는 코디를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죠. 두 번째로 소개한 아이템은 배너 쉴드 터틀넥이에요. 프레피룩의 아이코닉한 디자인이 들어간 아이템이죠. 프레피룩의 특징이라면 학교를 상징하는 심볼이나 마크를 옷에 새겨넣는 것인데요. 이 제품은 미국의 성조기가 큼지막하게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죠. 큼지막한 와펜에 자수로 음영감 있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받자마자 퀄리티에 놀랐던 아이템이고요. 가격대가 꽤 있는 만큼 만듦새에 꽤 공을 많이 들였다라는 생각이 받자마자 생각이 들더라고요. 밑에 있는 New Haven Connecticut은 간트의 헤리티지를 표현하는 자수라고 합니다. 램솔 100%를 사용한 두툼한 원단이 사용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봄까지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울도 퀄리티가 꽤 좋은 램솔이라서 맨살에 입어도 까슬거리지가 않더라고요. 자수를 제외한 다른 배색 컬러 부분은 다른 컬러의 실이 사용이 됐고요. 가격대가 꽤 있는 만큼 코주림이라던가 사시봉제 같은 고급 니트 봉제 기법을 활용을 해서 핏을 신경을 많이 써줬네요.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M 사이즈를 착용하니까 여유 있는 레귤러 핏으로 잘 맞았습니다. 저처럼 팔이 좀 짧으신 분들은 지금처럼 시보리를 안쪽으로 말아서 착용을 하시면 핏도 편하면서 불편함 없이 활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아이템은 가슴 부분에 포인트가 확실하게 들어간 만큼 2022년의 프레피 스타일로 입으려면 이 아이템을 주인공으로 만들면서 다른 바지나 신발 같은 아이템들은 기본템 위주로 코디를 하시면 어렵지 않게 프레피룩을 완성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저는 테이퍼드 핏에 생지 데님을 매치해서 프레피룩
룩을 완성해봤는데요. 딥그린 컬러의 니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딥한 톤의 생지데님과 딥브라운 로퍼를 활용해서 톤인톤 조합을 해줬어요. 전체적으로 톤다운되어 있어서 스마트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배색 조합입니다. 만약 코디하기가 어렵다면 블랙 슬랙스를 매치해도 좋겠어요. 세 번째로 소개하는 아이템은 타이거 시넥 스웨시에요. 그레이와 레드 컬러로 출시가 된 제품입니다. 이 아이템은 간트의 시그니처 G 로고에다가 올해가 호랑이에죠. 어흥 호랑이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얘도 그냥 원가 생각 안하고 퀄리티만 생각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아이템이었어요. G 로고 부분에는 부클 와펜이 들어가 있고요. 호랑이 부분은 퀄리티가 정말 미쳤습니다. 호랑이의 털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자수를 새겨 놓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정말 장인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보통 자수나 와펜 처리를 했을 때 이 안쪽 부분이 실 때문에 좀 따갑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제품은 맨살에 입어도 따가움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퀄리티는 확실히 챙겨줬습니다. 어깨 부분에도 같은 컬러의 시보리를 원단을 사용을 해서 굉장히 유니크한 스타일의 맨투맨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코튼 100% 맨투맨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프렌치 테리 원단이 사용됐고요.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M 사이즈를 착용했을 때 여유 있는 세미 오버핏이 나왔습니다. 기장감은 조금 있는 편이네요. 유니크한 아이템에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퀄리티에는 정말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아이템입니다. 맨투맨 하면 생각나는 컬러는 그레이죠. 무채색이긴 하지만 레드 컬러의 G 로고와 호랑이 자수가 워낙 포인트가 되어서 바지는 깔끔하게 블랙을 매치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처럼 빨간색이 들어간 신발이 있으시다면 깔맞춤 포인트로 활용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레드는 작년부터 포인트 컬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빨간색 같은 원색은 컬러를 잘못 섞어버리게 되면 단번에 촌스러워지죠. 레드만큼은 확실히 블랙이랑 조합을 하는 게 포인트도 살릴 수 있는 국룰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하는 아이템은 타이거 카모 가디건이에요. 이 아이템은 베이직보다는 유니크한 포인트 용도로 활용하기 좋은 가디건입니다. 올해가 호랑이인 만큼 호피 무늬에 들어가 있는 배색을 활용해서 디자인했다고 하는데요. 왼쪽에는 프레피하면 생각나는 클래식 아가일 패턴이 들어가 있고 오른쪽부터 뒤판까지는 카모플라주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유니크하다고 느껴지는 디자인이죠. 블랙 앤 베이지. 패턴은 화려하지만 컬러는 베이직하기 때문에 오히려 코디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아이템이에요. 코튼 50%에 메리노울 50%를 혼방한 가디건이고요. 그레이드가 높은 울을 사용해서 그런지 맨살에 입어도 상관없을 만큼 터치감은 꽤나 부드럽습니다.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M 사이즈를 착용했을 때 세미 오버핏 정도가 나왔고요. 체크 패턴 속에 있는 컬러를 활용을 하시면 오히려 쉽게 코디할 수가 있는 아이템이죠. 가장 무난하게는 블랙 슬랙스랑 조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디건에 화려한 패턴이 들어간 만큼 다른 아이템들은 기본템 위주로 코디를 해줬는데요. 너무 올블랙으로 가면 심심해질 수 있기에 반스 체커보드로 포인트만 조금 더했습니다. 보다 심플하게 코디하면 화이트 스니커즈를 매치해도 좋을 것 같고요. 모자는 기어껏 써봤는데 부담스럽다면 생략하셔도 문제없겠죠? 아직 1월달이라 본격적으로 입고가 되지 않아서 리뷰하지 못한 아이템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게요. 코오드 바시티 자켓도 프레피룩 하면 생각나는 아이템인데요. 가죽 디테일과 가벼운 누빔 패딩이 들어가 있고 블랙 옐로우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 조합이라 캐주얼한 프레피룩 스타일로 활용하기 좋을 아이템일 것 같아요. 후드티도 디자인이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프레피하면 생각나는 아치형 로고에 호랑이가 들어간 아이템이죠. 아까 리뷰했던 맨투맨과 달리 좀 더 베이직하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겠네요. 아직 출시는 안 됐지만 디자인에 관심이 있다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곧 출시될 예정이에요. 이상으로 오늘은 프레피룩에 대한 설명과 간트의 22SS 신제품까지 리뷰를 해봤는데요. 가격대는 좀 있어도 브랜드 헤리티지도 있고 퀄리티의 공을 확실히 드리는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제품 20% 할인은 오늘부터 2주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